어, 뭐라고? 어, 잘 안 들려. 겁나 빨라. 어, 어, 왔어? 아까도 못 봤어? 아, 전화하느라 못 들었어. 하기야, 네가 죽고 싶지 않으면 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진 않았겠지? 그럼. 가자. 나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. 얘는 내 여자친구다.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겁나 예쁜 내 여자친구다. 얼른 와. 저 뭔데? 어디 가는데? 응아, 요 앞 식당에서 오늘 소 잡았대. 나 오늘 막 잡은 소 먹고 싶어. 또 소? 야, 안 돼. 나 진짜 돈 없어. 안 돼? 그럼 네가 먹고 싶어질 텐데. 하, 맛있겠다. 이건 장난이 아니다. 태웅아, 소 한 마리 사주면 안 잡아먹었지? 나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다. 나 완전 액션 신내렸나 봐. 이 와이어가 내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해. 이거 얼핏 보면 공중부양하는 것 같지 않냐? 근데 이거 인터넷에 올린다고 네가 UCC 스타 될 수 있을까? 아니 차라리 이거 무술 댄스 같은 거 만들어서 스타킹 나가는 거 어떨까? 어? 거긴 일반인이 나가는 데고. 아, 난 곧 배우 데뷔할 건데 이미지 관리 이상 안 되지. 그렇지. 어, 누나! 지금 학교야! 금방 갈게. 정신이 나갔었나 봐. 이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. 누나! 대웅아! 그럼 너도 이 영화 오디션 보는 거야? 뭐 최종까지 올랐어. 수치상으로는 150대 1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쟁 상대는 한 두세 정도인 것 같아. 어, 잘됐다. 아유 장하다 우리 대웅이. 나 유명해지면 함부로 못 만질 테니까 만질 수 있을 때 실컷 만져도. 한번 안아보기도 해줄까? 벌써부터 황송해서 못 안아보겠다. 나 진짜로 누나가 황송해질 정도로 유명해질 거야. 오디션 준비는 다 끝났어. 야, 너 오디션 보는 녀가 사극 아니야? 머리 뽀글뽀글해도 돼? 아, 그 생각을 못했네. 대웅아, 근데 진짜 여기 너희 할아버지 건물이라 팝업 공짜야?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월세에서 제하는 거지 뭐. 이 건물 월세 가겐 대웅이 이름만 되면 다 먹고 놀 수 있어. 대웅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. 세명. 오! 할아버지! 너 공짜 머리 하러 왔다며? 할아버지 공짜는 무슨. 나 계산하려고 그랬어. 나 돈 있어. 돈? 너 그 돈이 내가 준 등록금 아니겠지? 등록금? 학교에서 너 등록금 안 냈다고 연락 왔다. 차대웅! 에이씨, 내 머리 어떻게 해. 오지리 오지리, 우리 아침 화장실이구요. 아버지 이번에 너무 하셨어요. 암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오토바이 절도로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세요. 등록금으로 오토바이를 써. 일찍 부모 잃은 거 불쌍하다고 어려서부터 뭐든 오냐오냐 다 들어준 게 아버지잖아요. 뭐? 스파르타시 재수학원? 아니 내가 거길 왜 가? 너 갇혀서 공부해. 그리고 다시 대학 가. 할아버지 안 돼. 나 안 가. 부모 차 세워. 나 절대 안 가. 너 인간 될 때까지 한번 갇혀서 살아봐.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인간이 되고 싶어서 수백 년 동안을 몸부림쳐온 구미호가 바로 저 그림 안에 갇혀져 있는 그림이에요. 구미호라더니 꼬리가 하나도 없네요. 아니 원래는 꼬리가 아홉 개 다 달려있었죠. 그런데 엄청나게 이뻤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. 구미호가 인간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곤 했는데, 아 근데 이게 인간 같지 않게
어여쁜 모습이 문제가 됐어요. 과거 공부를 해야 할 선비들은 그 일기를 멈춰버리고 공장 통화 좀 알려주세요. 또 농사를 지어야 할 농부들은 쟁기질을 멈추고 장사를 해야 할 상인들은 일손을 놓고 그런 선비들을 보다 못한 여인네들이 삼신 할머니한테 물려갔어요. 곤란해진 삼신 할머니는 구미호에게 짝을 지어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구미호의 신랑이 될 사례를 찾았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을 구미호의 신랑으로 내주기 싫었던 여자들이 사내들의 간을 파먹고 구미호에 대한 요상한 얘기를 지으랬습니다. 사내의 남 백개를 파먹고 사람이 되려는 거래요. 삼신 할머니는 구미호의 꼬리 아홉 개를 다 잘라버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저 그림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. 아휴, 구미호도 안 됐네. 신랑을 먹고 왜 저렇게 갇힌 거네요. 아이고, 그 꼬리 달고 나와 우리 남편이나 잡아가지. 됐고, 아, 꼬리도 잘리고 신랑도 없는 구미호 놈 놀리지 말고 자 우리 공양이나 하러 갑시다. 예, 스님. 아, 저놈의 땡중은 왜 또 우르르 끌고 와서 염장을 지르는 거야. 아, 동자승이 뜨니 귀엽더니만 들고서 수다만 내려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나 떠들고 다니고 있어. 할아버지 창피하게 왜 이래. 나 도망 안 가. 핸드폰이랑 지갑도 다 뺏었잖아. 오줌이라도 혼자 싸기로 냈어. 그럼 신발 한 짝 벗어놓고 가. 할아버지. 싸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깨끗 발로 갔다 와. 스님, 저 여기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? 어. 고맙습니다. 스님, 잘 먹었습니다. 이 방에서 자도록 하게. 저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? 고모야? 아, 죄송합니다. 저장번호나 걸었더니 바뀐 번호하고 헷갈리네. 어? 아, 안테나 또 안 뜨네. 아, 뜬다. 아, 뜬다. 어? 배터리 거의 없네. 아, 우선 팔고 확실해야 되는데. 떨어질 뻔했네. 여보세요? 내 목소리 들려? 잘 들려. 나 대웅인데 고모야? 아, 잘 들리는구나. 죄송합니다. 잠깐만. 내 말 계속 들어. 예? 뭐예요? 누구신데요? 너랑 할 얘기가 있어. 아, 지금 잘못 걸린 전화하고 폰팅하자는 거예요? 요즘 바쁘거든요. 관심 없습니다. 젊은 남자구나. 모자 벗으니까 귀엽다. 이거 화상 통화되나? 이거 전원이 꺼졌네?
근데 왜 전화 안 하지? 나 어디 있는지 찾는 거야? 너한테는 나 안 보일 거야. 안 돼! 계속 들어. 도망가면 나 화낼 거야. 아, 저한테 왜 이러세요? 네가 해줄 일이 있어. 이 안으로 들어와. 들어와. 앞에 있는 그림 보이지? 예. 할머니하고 개 그림이요? 개가 아니고 여우야. 아, 죄송합니다. 그림에 있는 여우는 꼬리가 없어. 그 여우한테 꼬리 그려줘. 아홉 개. 빨리 그려, 빨리. 지금 잠시. 꼬리를 그려줬으니까 죽게 두진 않을게. 얘를 살려주면 쓸모도 많을 거야. 뭐야? 도망치다가 산에서 글렀는데. 멀쩡하네. 아씨. 깼어? 뭐다? 멧돼지가 너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못 먹게 위에 올려놨어. 아, 이제 내려와. 누구세요? 난데? 기억 안 나? 관심 없습니다. 젊은 남자구나. 모자 벗으니까 귀엽다. 왜? 귀신아, 저리가! 귀신아 불렀거라! 나 귀신은 아닌데? 사람이네? 정말 그렇게 보여? 정말 이 자리에 그림이 있었습니까? 아, 그러면요. 쭉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. 내가 너 때문에 어제 절 그림에 낙서했잖아. 아, 그거 딱 봐도 디기어리생 그림 같았는데. 네가 시킨 거니까 네가 책임져. 절에 가서 해명해. 나는 그 절에 가기 싫은데. 싫겠지. 그러게 왜 절 그림에 낙서를 하게 시켜. 거기서 나오려고 그런 거야. 나 할멈한테 잡혀가지고 거기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단 말이야. 너네 할머니는 절에다가 두냐? 나도 비슷한 할아버지 있어서 니처지 이해하는데, 야, 그래도 그런 장난치고 도망가면 안 되지. 얼마나 답답했는데. 얼마나 같이 있었길래? 500년. 500년? 그래, 나 삼신할머니한테 잡혀가지고 500년도 넘게 갇혀 있었어. 니네 할머니가 삼신할머니야? 그럼 넌 누군데? 난 구미호야. 그래서 꼬리 아홉 개 그리라 그런 거야? 응, 네 덕분에 풀려났어. 대신에 나도 너 도와줬어. 네가 안 아픈 거는 여기 넣어둔 내 여우구슬 덕분이야. 너 정신 많이 들였구나. 와, 미치겠네.
그럼 나 미친의 말 듣고 미친 짓 한 거야? 미쳤으면 미쳤다고 꽃이라도 좀 달고 다니든가. 아니 구미호라고 했죠? 그럼 꼬리를 좀 달고 다니든가. 지금은 안 보여. 달 뜨면 보여. 정말 미치겠네. 달 뜨면 보여줄게. 달 뜨면 얼마나 제대로 미치려나. 어디 가? 나 서울 갈 거야. 너 절로 가. 쫓아오지 마. 아까 그 멧돼지 저기 있는데? 저건 또 뭐야? 정신이 나갔었나 봐.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. 너무나 보고파. 네가 보고파. 그땐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. 이제 안 따라오지? 아직 안 갔어. 저쪽에서 부스럭거려. 이제 절에 가. 그리고 산에 멧돼지도 있는데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. 난 멧돼지 하나도 안 무서운데. 세상은 무서운 거야. 너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아픈 거 다 티난다. 못된 사람 만나면 큰일 나. 너 꽤 쓸모가 있다. 살려주길 잘했어. 그래, 나도 너 도와주길 잘했다. 마음이 한결 가벼워. 절에 가서 스님한테 낙서했다고 많이 혼나질 않게 빈다. 나간다. 이제 좀 진정한 것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아이고 그나저나 이 번거롭게 먼 길을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. 못된 병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이죠. 아 이거는 박 선생이 주신 귀중한 삽살기 아닙니까? 저 근데 어젯밤 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이게 왜 그림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건데? 도망갔다고 해야겠죠? 삽살기까지 붙여서 감시했는데. 어? 지옥까지 따라왔네? 여보세요? 네, 거기 한강대 영화과 과 사무실이죠? 네, 저는 공구학번 차대용인데요. 저기 제 등록금 입금됐나 확인 좀 하려고요. 일단 오디션 준비 때문에 빨랑 올라가긴 하는데 쟤 때문에 찝찝하네. 아유, 됐어. 제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다고 건지르겠어? 아, 예. 아, 등록금 들어왔어요? 감사합니다. 이제 마음 편히 밥부터 먹어야겠다. 야, 너 왜 자꾸 따라와? 나도 밥 같이 먹자. 뭐? 고기 좀 사주라. 나 절에 갇힌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어. 특히 소. 구미호 씨, 우리 맑은 정신일 때 곱게 여집시다. 안녕. 소 좀 사주라, 대웅아.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? 너는 한강대 영화과 공구학번. 차 대웅이라며. 귀 진짜 밝다. 구미호니까. 하긴. 여기가 좀 떨어지는 대신 다른 감각이 좀 도와주겠지. 이 고기 내가 사줬으니까 절에 가서 절대로 내 얘기하면 안 된다. 너도 내가 구미호라는 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. 얘기하면 죽어. 얘기하는 사람은 호되게 야단맞는 거다. 와, 다 익었다. 야, 너 고기 다 먹었냐? 이게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. 내 고기 내놔. 먹고 떨어져라. 화장실 갔다 올게. 전부 타죠. 그 절에서 애타게 찾고 있을 그 사람 지금 동보 숯불갈비 있습니다. 왜 여긴 방마다 의자만 하나씩 들어가 있지? 어? 의자가 아니라 우물이었구나. 어? 아, 내 고기? 아! 남자 인상 차이가 스님이 말한 청년 같은데요. 이런 거 같이 있었나 본데요. 어제는 혼자였는데
여자친구랑 연락이 돼서 말도 없이 갔나 보네요. 그 여자한테 전화하려고 이걸 빌려갔던 모양이로구만. 그 핸드폰은 제가 서울 가서 고쳐다 드리겠습니다. 이걸 고치면 도망간 녀석 찾을 단서는 나오겠네. 아니 뭐 또 길 잃어버린 애완동물 찾으셔야 돼요? 애완동물이라기엔 좀 무서운 거예요. 위험할지도 모르고요. 두 장 주셔야죠. 네. 옆에 여자분 것도 주셔야죠. 왜? 너 왜 여기 있어? 같이 가야지. 너네가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쫓아온 거냐? 네 냄새 맡고 쫓아온 거야. 왜 쫓았는데? 네가 마음에 들었어. 너 따라갈 거야. 내가 그동안 남자 꼬시려고 다각도로 거짓말하는 여자 많이 봤는데 너처럼 미쳤다고 뻥치고 달라붙는 여자는 처음 봤다. 거짓말한 거 아니야. 아 그럼 진짜 구미호세요? 그래. 남자 홀리려고 꼬리 아홉 달고 꼬리 질치는 그 구미호인가? 그리고 나서 남자 간이고 슬기고 다 빼먹는 그 구미호? 난 너 살려줬어. 내가 좀 구슬 꺼내면 넌 죽어. 그럼 미호 씨 나 갈 테니까 내 냄새 맡고 잘 찾아와봐. 그리고 와서 잘 뜨면 꼬리도 좀 보여주고. 아 구슬인가도 꺼내가. 그럼 믿어줄게. 그럼 따라가 줄게. 따라가서 네가 믿게 해줄게. 그때 넌 죽는 거야. 자 니네 고모가 너 보면 전해주랬다. 야 그리고 할아버진 너네 고모가 달릴 때까지 집에 나타나지 마. 여기 액션스쿨 숙직실에서 지내. 우리 아빠한테 말해둘 테니까 언제까지든 있어. 나 열쇠 갖고 올게. 고모 호텔방에다 좀 잡아주지. 아, 널 등짝이 왜 그래? 등짝이 뭐? 아, 이거 진짜 심한데? 어? 언제 이랬지? 어, 야 이거 이 정도면 뼈 나갔을 텐데. 너 진짜 안 아파? 안 아파. 아, 나 어제 산에서 굴렀는데 그래서 이런가? 네가 안 아픈 거는 여기 넣어둔 내 여우구슬 덕분이야. 에이, 설마 개말이 말이 안 되지? 왜? 내가 오늘 좀 이상한 여자를 만났거든? 걔가 자기가 구미호래. 구미호? 지가 나 구해줬다고 구미호라고 그러면서. 아, 이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. 걔가 구미호면 너 진짜 말하면 안 되지. 원래 옛날 얘기에선 구미호가 내 얘기하지 마 했는데 남자가 잎사귀 구미호 봤다 얘기해가지고 간파먹으러 오잖아. 그런 얘기가 있었어? 야 이런 전선 기본 상식이다. 열쇠 갖고 왔어. 나는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. 잘 자. 하,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. 오늘 피곤하게 얼른 자자. 왜 다시 굴러왔지? 너 정말 나 찾아왔구나. 내가 얘기했잖아.
너 찾을 수 있다고. 너 좀 대단하다. 난 구미호라고 했잖아. 달 뜨면 보여준다고 했지. 달? 꼬리가 없기였네. 구미호니까. 이제 내 구슬 돌려줘.